네, 그러면 오늘 질문즉답 조금 시간에 대해서 녹음 진행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뉴스를 보다 보면은 이제 각종 정치인 또 어떤 유명한 연예인 그리고 언론인, 업주인 이런 어떤 지적으로 어느 정도 좀 사야 되면 엘리트층이라고 하죠. 상당히 높은 층에 고위층에 계신 분들께서 조금 불이스러운 좀 문제를 좀 많이 일으키고 있어요. 이런 문제들을 일으키는 이 원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데, 우선 정시경이 생각하시는 이런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카르텔 범죄의 원인? 네. 여러 가지 사회의 풍조. 카르텔 범죄의 원인. 우리가 살아오면서 그런 남들과의 경쟁 의식 속에서 자기의 그런 지식들만 키워오면서 점점 이제 중요한 거를 많이 놓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요한 부분이 좀 자기의 정신적인 부분인데, 그런 내면을 또 살펴보면서 정신적인 교육이 들어갔어야 했는데, 그것들에 많은 부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런 지성인들의 그런 사상들, 그 이제 본인들이 이 세상을 좌지우지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들, 그런 단체들이 모여서 이제 그런 하나님의 그런 사랑이 없이 행하는 인본주의들이 많은 문제의 원인이 된것 같습니다. 예, 맞아요. 우리나라가, 좀 영적인 민족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영적인 민족이라, 유교의 영향도 받고, 불교의 영향도 받고, 기독교의 영향도 잘 받고, 교육도 잘 받는 민족이에요. 근데 반면에, 그런 영적인 민족이 너무 이제 휴전 이후로 53년부터 23년, 이제 70년간 너무 경제로 달린 거예요. 그래서 경제인들의 원리는 뭐냐면, 짧은 시간 안에 성과를 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과 위주의 그런 어떤 압력을 받은 거죠. 그게 모든 이제 교육 과정에서도 그렇고, 입시 위주로 점수를 내야 되는 거에 그게 포커스가 많이 간 거예요. 그래서 노르웨이 이런 데서는 수학을 가르쳐도 수학적 사고를 가르친대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수학 그 점수를 올리기 위한 연산을 훈련을 많이 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교육의 차이가 뭐냐면, 약간의 차이인 것 같은데, 근본적인 차이는 뭐냐면, 너무 성과 위주로, 그러니까 결과 위주로 왔다는 거예요. 점수 위주로. 그렇게 오다 보니까 아이들에게는 어떤 인성, 지성, 감성, 영성을 고르게 성장시킬 수 있는 자아 성찰이 돼야 되는데, 자기 스스로를 자기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성장시켜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이제 아이들이 너무 학업 스트레스와 입시 제도에 대한 그런 입시 지옥으로 인해서, 사교육은 뭐예요? 사교육은 어떤 인성을 키워주기보다는 성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돈이 달려있기 때문에 성과를 내야 돼서 아이들의 시간을 뺏고, 아이들에게 저기 이게 뭐지? 포스 이렇게 압력을 줘서 성과를 내게끔 그렇게 교육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정작 가정교육하고 공교육에서는 그런 인성, 지성, 감성을 키워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는 이렇게 이제 약하게, 주로 이제 사교육에 많이 의존했다고 볼수 있고, 그 결과가 아이들이 이제 많은 이제 그런 어떤 사고가, 정신적인 성장이, 공감 능력은 떨어지는데, 그러니까 지식은 높아요. 그게 이제 지성인들의 범죄, 카르텔에 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치인이라든지 법조인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그런 어떤 경찰, 공권력, 언론인,
종교인, 막 이런 지성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어떤 카르텔 범죄에 빠지는 이유가 그 지식적인 것만 있고 자기 이권, 자기 명예, 자기 피해의식 이런 것만 있어서 상대적으로 타인을 배려하고 존중하고 인권을 존중하고 박애, 자유, 평화 이런 어떤 그 하늘로부터 오는 그런 진리, 그런 교육에 있어서 부족함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의 그런 목적만 이렇게 남게 되고 자기 신념만 남게 되니까 그런 거에서 이제 그쪽으로 치우치면서 자기도 모르게 이제 어떤 그런 선을 넘는 너무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거에서 선을 넘게 되면서 자기의 그런 어떤 4대 욕구, 육의 욕심에 이제 그걸 중심으로 이렇게 생각이 돌아가다 보니까 결국은 결과적으로는 타인에게 피해를 주고 범죄가 되고 어떤 이제 그런 성향으로 이제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의사가 어떤 생명을 살려야 된다는 생명을 살려야 된다는 생명사랑의 그런 정신 위에 자기의 이해관계나 자기의 이권이나 뭐 이런 것들이 먼저 우선시 된다고 하면 이제 그 사람의 행동과 말이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왜그 고학력자들의 그런 범죄가 왜 위험하냐면 그런 어떤 생명이라든지 인권이라든지 사회의 기본적인 상식이 돼야 되는 그런 도덕적인 개념, 양심적인 개념에서 선을 넘기 때문에 아주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상황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볼수 있죠. 그래서 그 카르텔 범죄가 많아지게 된그 독일에서도 우리나라를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카르텔 범죄가 굉장히 많은 나라라고 하는데 그렇게 된 원인을 또 어디에 두고 계세요?